선생님 방북의 제일 첫 번째 반드시 가야 될 제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? 아, 난 제약이 싫었어. 그리고 그 남북 이데올로기의 그런 이런 그 제약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싶었어요. 작가라는 거는 금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건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일상화시켜서 대중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존재란 말이에요. 기자들이 갔다 오면 맨 서로 욕만 하잖아. 예,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나쁜 것만 얘기하라고 보안법이 그렇게 써 있거든. 근데 작가로서는 본 그대로를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 광고 후회 안 하신다고요? 아니, 약간은. 근데 갔다 와서 그 이후에 내 세월을 보면은 그런 데서부터 자유롭게 확 벗어났어요. 그래서 나는 남북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 휴전선은 상공에 딱 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 뒤에 소설들 보면 뭐 손님이니 뭐 바리떼기니 이런 최근 소설들 보면은 뭐냐면 공평무사하게 딱 서서 양쪽을 다 이렇게 짚는. 북한에 다녀온 뒤 도쿄에 머물면서 기행문을 쓰고 있는 작가 황석영 씨는 일본 법무성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오늘 19일 서독으로 떠날 것으로 오늘